오늘 주장 김원중 선수가 빠진 가운데 그 주장 자리를 대리해서 오늘 경기 또 연승 가는데 활약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. 김현수 오늘 임시 주장인지 예비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현수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주장 처음 다셨잖아요. 네, 좀 이번 시즌에 처음이고 네. 네, 재작년에 한번 달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즌 네. 처음이고 예비 주장수 역할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네. 경기를 뛰었을 때 이제 내가 주장을 달면 어떤 좀 마음이 드는지 요즘 하는 말로 좀 버프가 좀 됩니까? 아니 그보다는 부담감이 더 네 부담이 더 많이 생기는데요. 네. 네. 아무래도 김원중 선수가 또 빠졌고 중간에는 김원준 선수가 또 부상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빠져나간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본인이 또 주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. 좀 부담이 느끼실 것도 같은데요. 네. 이제 뭐 골을 먹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벤치에서 좀 파이팅도 많이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는 또 어떤 선수로서 활약을 하겠다는 좀 다짐을 해주시겠습니까? 항상 뒤에서 이제 서포트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마청으로서. 네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김현수 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